도친 말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형식대로 너 좀 나가 있어줘. 그럼 나가 있어주고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부탁하는 형식대로 그 사람의 바람대로 들어주는 거 그게 사실 자체 정화하고 힐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길 좀 숙여줘. 근데 이렇게 네. 이 스스로 요즘 화를 잘 많이 못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요 어떻게 해야지 이거 화를 좀 참을 수 있습니까? 이경규 씨는 평소에 어느 때 화가 나시던가요? 저요? 네, 어떨 때? 아, 저는 이제 그 화가 날 때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일이 잘 안 이루어질 때 그때 좀 짜증이 납니다. 그때 다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그 화가 일어날 때 보면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네네. 세상이 내 방식대로 돌아가야 되고 내 방식대로 네네. 움직여져야 한다. 근데 다른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 말을 안 들어준다.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나 이렇게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화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뒤집으면 연민이에요. 그러니까 연민과 분노는 한 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노는 나의 이익과 내 위주로 생각하면서 화가 네. 일어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네. 근데 연민의 마음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처지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어요. 주말에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차석에서 화가 납니다. 옆차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주말에 그냥 집에 있지 뭘 돌아다니지? 네. 아니, 어디 갈 때가 있다가 주말에 돌아다녀? 그냥 집에나 있지. 네. 그 저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나만 타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막힌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막혀서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 쫓아나오는 바람에 내 차가 못 간다 생각하는. 그렇죠. 이 생각이 분노하게 만들고 버럭 화가 나는 거죠. 저만 쳐다보고 얘기하시니까 오늘 여기만 화가 많이 사는 사람처럼 저를 궁지에 몰아내가지고 궁지에 몰지 않죠. 아, 왜 궁지에 몰 스님이 한 번도 궁지에 몬 적이 없는데 혼자서 궁지에 몰려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아, 지금 스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내가 화가 네. 많이 난 상태라고 네. 두 사람도 공모자 아니에요. 지금 나를 스님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공모한 적이 없는데 지금 혼자서 공모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대망상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잠깐 뵌 이경규 씨는 그 마음속 깊이 정이 많은 분인 거예요. 어머나. 네, 정이 진짜. 많고 저분이 네. 분명히 눈물이 많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자신의 마음 약한 걸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을 때 화를 내요. 강하지 못한 거죠. 내가 강하지 못한데 누군가가 나의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근데 들켜도 괜찮거든요. 네네. 내가 슬플 땐 슬픈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네네. 또 내가 고통스러울 땐 고통의 모습 네. 또 실패와 실현했을 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분노라는 감정은 1분 30초밖에 머물지 않는데요. 네네. 길어봐야 실제로 이렇게 실험을 해봤대요. 그 1분 30초를 못 참아서 불을 다 태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응급처치법 간단한 거 몇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오, 너무 좋아요. 네. 네. 또 응급처치, 빠른 약효 이런 거 네, 굉장히 네. 좋아하시죠. 아,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응급실이에요. 보니까 굉장히 네. 성격이 급하신 예, 거예요. 예, 예,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이 특별한 호흡법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우리 이경규 씨는 호흡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네. 분노를 하는 사람은 충분한 양의 숨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화라고 하는 불길이 막고 있기 때문에 네네. 숨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깊은 심호흡이 잘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다 막힐 수가 있으니까 몸이 자꾸 순환이 안 될 수 있죠. 숨을 깊게 들이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하나 가르쳐 드릴 생각이에요. 그 몇천 년 전부터 인도에서 내려오는 그 요가에서 그 호흡법을 가르쳐 주는데 우선 오른쪽 코는 태양이에요. 네. 양.
그 다음에 왼쪽 코는 다리입니다. 네. 아.